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영원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 동지, 김재룡 동지, 전현철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희용 동지, 조선노동당 평화남도위원회 책임비서 리경철 동지, 지방발전 20승 10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 성원들, 성중앙지관 일꾼들, 평안남도와 성천군의 일꾼들, 근로자들이 착공식에 참가했습니다. 강순남 동지, 정경택 동지를 비롯한 국방성 지휘 성원들과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장들, 건설에 동원된 인민군 군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조각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실현을 위한 첫 착공에 처음하여라는 뜻깊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동지들, 사랑하는 성천군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지방발전 20-10 정책 실행이라는 우리 당의 최대의 수건과 웅지를 안고 첫 삽을 박는 역사적인 의식이 오늘 나라의 대표적인 중산간지대인 여기 성천군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로써 지방의 전면적 진흥을 안아오기 위한 우리 당 10년 목표의 위대한 투쟁이 마침내 개시되게 되었습니다. 지방공업혁명이라는 거창한 변혁을 향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이 시각, 년년이 새롭게 변모되게 될 지방의 내일을 그려보느라니 우리가 마주한 투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백배해지고 지방의 모든 시군 천수백만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상 보탬을 안겨주게 된다는 생각으로 커다란 감개를 금할 수 없으며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이제야 이것을 시작하는가 하는 자괴심으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허나 아직은 터전뿐인 곳에서 설계도만을 펼쳐놓고 가지는 모임이지만 지방인민들의 복리증진을 목표한 중대한 혁명사업의 개시를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그 역사적 무게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발전 20-10 정책 실현에서 전위적 역할을 수행할 우리 군대 각급 군종 군단과나 제124연대들이 지휘관 병사들, 지방의 변혁을 주도하고 떠밀어 나갈 중임을 지닌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 성원들과 성중앙기관 정무원들을 비롯한 연관단위 관계자 동무들, 그리고 우리 당의 새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믿고 이곳에 모여오신 평안남도와
성천군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 여러분, 나는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지들에게 뜨거운 전투적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앞으로 10년 안에 나라의 모든 시군에 현대적인 설비들과 생산공정을 꾸준히 갖춘 지방공업공장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 것은 실로 거대한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 일대혁명입니다. 중앙에 비해 지방이 뒤떨어지는 것은 너무도 오랫동안 어쩔 수 없는 상례로 당연한 현실로 임박해왔지만, 항상 전국 인민들의 생활에 다같이 관심을 돌리고 적극적으로 푸는 것을 자기 활동의 본도로 내세우는 우리 당은 이 세계적인 질곡을 가시는 것을 아무리 아름차도 과감히 떠매야 할 역사적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제8기 당중앙위원회는 시군 강화와 농촌생활 환경 개선을 국가발전의 중대 노선으로 책정하고 중앙과 지방이 다같이 진행하는 전면적 발전의 새 전기를 모색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역대 초유의 공력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지방공업공장들의 전면적 현대화에 초점을 둔 지방발전 2010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알찬 결실을 이뤄내기 위한 첫 착공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방경제를 전국적 판도에서 완전히 새롭고 선진적인 토대 위에서 재건하여 공화국 전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지방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올려 세우는 것은 매우 절박하게 나서는 국가의 중대사이며,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수도에서 살든 지방에서 살든 도시에서 살든 산골 마을에서 살든 똑같이 국가의 사회주의 시책 하에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려야 하며, 또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자는 것이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의 핵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새로운 지방공업발전 정책에는 전체 인민의 절실한 요구와 리의 관계가 반영되어 있고, 그 실행 방책이 명백히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하여 너거나 반기고 환호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인민들은 모두가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이 2024년에 들어와 지방발전 정책의 실행이라는 역사적인 과제 수행을 놓고 많은 품을 들이며 진지하게 연구하고 거듭 신중히 토의한 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개괄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시군들의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노력, 자재를 국가에서 전부 보장하고 수송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도 적절히 대책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김하군에서의 경험과 현실에 대한 재고 과정에 새로운 문제점들을 포착하고 있을 수 있는 겨냥들에 대한 예방책도 제시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바로 어제 나는 올해 20개 시군들에 건설할 지방공업공장들과 그 규모와 부지, 생산공정들이 반영된 종합보고서를 검토하고 비준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올해 안에 20개 시군들의 수십 개의 지방공업공장들을 일떠세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예산되고 만단의 준비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만큼, 이 자리에 참관 전체 인민군 관병들과 건설 일꾼들만이 아닌 전국의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방공업혁명 수행에 떨쳐나서며, 중앙과 지방, 도와 시, 군들이 힘을 합치고 건설자들과 과학기술 역량이 적극 협력하여 방방곡곡에서 리상하는 바 그대로의 성공적인 결과를 반드시 이뤄내리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셨습니다. 동지들, 어렵고도 영예로운 이 혁명과업을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제일 가는 수호자이고 창조자들이며 관철자들인
인민의 군대가 떠맡아가는 것은 그 승리를 확신케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됩니다. 우리 당은 이번에도 지방 경제를 추켜세우는 10년 혁명의 전위에 우리 군대를 내세웠습니다. 당중앙의 부름에 호응하여 즉시 현지에 달려나와 지방의 새로운 변혁,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촉진할 혁명사업에 돌입한 제124연대 관병들의 전투적인 모습과 충천한 기계가 정말로 미덥고 감사합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혁명 앞에 중대하고도 긴조한 과제가 났을 때마다 당과 인민은 군대를 크게 믿고 인민군대는 그 믿음과 기대에 기어이 충직하게 보답하는 것은 세기를 이어온 영광스러운 전통이라고 하셨습니다. 전국 도처의 지방공업공장 건설장들에 진출한 인민군 관병들이 엄수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상세히 언급하시면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모든 관병들이 새 시대 천변의 창조자라는 자각을 가지고 지방공업공장들을 최상의 칠족 수준에서 건설하여 여기 성천군을 비롯하여 온 나라 시 군들의 대를 두고 후손들의 찬양을 받을 우리 시대의 상징물로 길이 남게 하여야 한다고, 오늘 124연대 지휘관들에게 수여하게 되는 20개의 깃발들이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우리 군대의 혁혁한 위훈과 무비의 애국 공적으로 빛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뜨겁게 고무 격려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실현을 위한 위대한 혁명사업의 직접적 담당자는 다름 아닌 시군의 당 및 행정경제일꾼들이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이 지방, 당, 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비상히 다그치는 과정으로 되게 하며 지역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사업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을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빈틈없는 대책을 세울 때에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셨습니다. 동지들, 이해 말에는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의 첫 산하들인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여기 성천군을 포함하여 전국에 20개 시군에 희열하게 일떠선 새로운 전변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오랜 숙망으로 되어온 지방진흥의 든든한 토대가 축성되어 전국 도처에서 생산기지들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인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높아가는 뿌듯한 광경을 자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 혁명사업과 투쟁의 끝없는 보람과 영예가 있습니다. 몇십 년간 말로만 굼대면서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성스럽고 위대한 사업은 이제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농촌의 개변과 함께 지방경제를 우리식으로 급진시키는 대변혁을 위하여 우리의 땅에 우리의 손으로 제일 멋있는 인민의 공장들을 일떠세우고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로 인민의 행복을 마음껏 꽃피우는 시대를 향하여 신심 드높이 기세차게 건설하고 창조해 나갑시다. 오늘 이 자리에는 124연대가 조직된 각급 대연합부대 지휘관 동무들과 124연대장 동무들이 다 참가했습니다. 나는 동무들을 통하여 우리 군대에 호소합니다. 인민군 장병들,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고 보위하며 우리 당의 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전위에서 언제나 용감히 싸우라. 당과 자국과 인민은 우리 군대를 믿는다. 오늘의 이 거창한 투쟁에 떨쳐나선 관병들은 위대한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강인한 투사들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위대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멸사 복무하자. 우리의 성스러운 투쟁을 향하여 앞으로!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이 세상 최고의 문명, 가장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숭고한 인민 헌신의 웅지와 거창한 지방공업혁명의 앞장에선 인민군 군인들에 대한 크나큰 기대가 구절마다 뜨겁게 어려오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연설에 접한
전체 참가자들은 무한한 감격에 겨워 열광의 환호를 터쳐 올렸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방발전 20승 10정책 관철을 위하여 새로 조직된 조선인민군 제124연대들의 연대기들을 몸소 소요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미로운 장병들이 언제나 그러했듯이 당과 혁명이 부여한 성스러운 사명을 정직히 걸머지고 특유의 용감성과 헌신성을 발휘함으로써 당 중앙이 안겨준 성스러운 붉은 기폭에 조국의 역사와 인민의 추억 속에 불멸할 전설적인 공헌과 기적만을 아로새기게 될 것이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 거창한 대건설 전장을 인민군대 통째로 맡겨준 당중앙의 무상의 신임에 실려있는 진군의 기체를 받아하는 전체 군인 건설자들은 변혁의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빛내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조선인민군의 강용한 기계를 남김없이 떨침으로써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수호자로서의 고귀한 명함을 지켜갈 철석의 맹세를 다지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착공을 기념하여 건설의 첫 삽을 뜨셨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의 다함없는 흠모심과 격정이 분출되는 속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발파 단추를 누르시자 역사적인 지방공업혁명의 계시를 알리는 장쾌한 포금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천명한 중대 결심을 지상의 명령으로 절대 진리로 새겨안고 그 실행을 위한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대건설 투쟁을 힘있게 견인해 나갈 여리에 충만되어 있는 건설연대들의 군종 지휘관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당중앙이 밝혀준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이 실현된 행복 넘친 내일을 커다란 감격 속에 안아보면서 전체 참가자들은 세월을 주름잡는 눈부신 기적과 대비약으로 우리 조국을 운명 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상상봉해로 줄기차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영도자 자애로운 오보이를 우러러 다함없는 감사와 최대 경의를 드렸습니다. 지방경제의 동시다발적, 균형적 발전을 가속화하여
지방 인민들의 세계적 숭망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10년 혁명의 개시를 온 세상에 선포한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의 착공은 애국으로 단결하여 국가 부흥의 새 전기를 기세차게 열어나가는 총진군 대회의 휘황한 내일에 대한 확신을 백배해준 의의 깊은 계기로 조국 청사에